박수경 대표를 찾아온 곳은 서울시 금천구의 한 갤러리. 색상도 모양도 매력적인 다양한 750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750에는 일곱 칠자에 보석 보자를 써요. 그래서 일곱 가지 보석, 이제 이 세상의 만물에 있는 아름다운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요. 금속, 유약, 불 이 세 가지가 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불의 예술 공예입니다. 이곳은 박수경 대표의 칠보 작업실로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름부터 금, 은, 유리, 조개, 산호, 석영, 진주 일곱 가지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뜻하는 만큼 정성이 듬뿍 들어갑니다. 칠보는 금이나 은이나 동의 소재 위에 칠보 유약을 얹어서 800도 정도의 불에 굽는 전통 공예요. 네. 칠보 유약은 우리 그림으로 말하자면 물감 같은 건데요. 사실은 소재의 대부분은 규석이에요. 예, 그래서 유리질의 가루예요. 그래서 얘를 금속에 녹여 붙여서 아름다운 광택을 내는 그런 물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재료입니다. 기계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세밀한 예술인 칠보. 사람의 공예 기술과 자연의 불이 공존해 만드는 최고의 예술이라 부르는데요. 바로 그 칠보공예 사업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박수경 대표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작은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한 세네 번 정도 굽고요. 좀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일곱 번에서 아홉 번 굽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을 해요. 드디어 작품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이런 그 바닥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펄의 느낌?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올 때까지 제가 줄질하고 굽고 이걸 반복을 해요. 지금 좀 마음에 드세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광택? 예, 나왔어요, 이제. 그거 나올 때까지 해요. 작업하는데 네. 계속 안 나올 때도 있죠?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왜냐면 그때는 안 나와요. 어떻게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멈추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오늘은 잘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계속 작업을 사실은 하고 싶네요. 그럼 저희 갈까요? 네, 가셔도 돼요. 박수경 대표는 이 매력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칠보공예를 좀 대중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부분은 예술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예술을 조금이라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함께 그냥 즐겨보는 거죠. 예,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대중화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시작을 했었어요.